임 대표님,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4일 날 네. 양산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을 했고, 네. 그리고 오늘은 지금 광주에 내려가서 5.18 민주묘역을 방문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본인한테 일임된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동안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오락가락 하다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가 했더니 오늘 발표는 준연동형 안에서 승려기를 찾겠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준연동형을 결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뭐 병리병으로 가려고 그랬죠. 병리병으로 가려는 이유는 병리병으로 가야지 이재명 측근들, 예. 찐명이라는 사람을 대거 공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 옛날에 유정회 같은 이재명 측근 그룹을 만들 수 있어서 욕심을 냈는데 양산에 갔잖아요. 문재인이가 그 이재명 목에 상처난 거 이렇게 들여다봤잖아요. 그러면서 눈빛 봐요. 너 죽을래? 그랬잖아요. 너 죽을래? 너또칼 맞을래? 지금 칼 맞을 짓이라 이거죠. 근데 문재인이가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우호적인 제3세력과 함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아예 못 박아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제3세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준연동형으로 가라 소리예요. 병리병, 비례, 병리병으로 가면은 가만 안 있겠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얘기죠. 강력한 의사의 표시죠. 그래서 이거 문재인이가 별력이 다 했잖아요. 그 명문 정당이다. 이재명한테 명하고 문재인한테 문하고 명문 정당이다. 민주당이. 그게 나를 내 이름을 문재인의 이름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무시하면 가만 안 놔둬. 근데 이제 명문 정당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한테 제자랑 이재명한테 제자랑 문재인하고 인자랑 해서 죄인 정당. 그거 잘 발음하면 죄인 정당이 되잖아요. 죄인, 네. 또, 문죄인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경기도 연천 가면 또 죄인 폭포가 있거든요. 굉장히 깊은 데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지금 손잡은 거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약속했던 거를 헌신짝처럼 또 버린 거죠. 네. 지난 대선 때그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거 또 뒤집은 겁니다, 지금. 예. 지금 위성정당 예. 국민의힘이 만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다. 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남 했어요. 핑계 되는 거죠. 국민의힘 핑계 되는 거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난 그 패스트트랙 사건 때 패스트트랙을 해서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준연동형을 그렇죠.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그 준연동형이 얼마나 좋다는 거 엄청나게 본인의 그렇죠. 치적으로 홍보해 왔는데 이걸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싹 없애버린다.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입장이고 그보다는 지금 조국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시민사회단체 제야 이쪽에서 준연동형을 도리로 해가지고 지금 비례 의석을 얻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리병 비례로 가면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대부분 나눠 먹습니다. 예, 다른 그렇죠. 제3신당이 설 설 자리가 자리가 없어요. 없죠. 근데 준연동형으로 가면은 제3세력도 조금만 표를 얻으면 다들 몇 석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도 할 수가 있고 이준석도 할 수가 있고 뭐 요새 그 이낙연 쪽도 할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방에 있는 송영길이도 송영길이도 신당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당을 지금 만들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들 숟가락 하나 들고 지금 달려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거 주기 싫다. 내가 다 먹어야지 하고 욕심 공천권을 부렸다가 비례대표는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걸 너 당신 혼자 독식 안 돼. 지금 문재인이가 제동을 건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뭐 김부겸 총리부터 제동을 걸었는데 싹 무시하다가 그저께 문재인한테 가서 양산 가서 목 상처 좀 볼래? 했잖아요. 또칼 맞게 생겼거든. 이게 야당 내에서 설 자리가 없게 생겼 오른쪽입니까? 예요. 왼쪽에 막 생긴 그런 상황 그렇죠. 뭐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참 신뢰가 없는 친구다. 예? 불체포 특검부터 약속에 따라서 헌신작전을 벌이잖아요. 지난 11월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거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그때 병리병으로 갈 듯이 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또 준영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는 친구다. 이걸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이재명의 그 인간 됨됨이 예. 그건 뭐 형수 욕할 때부터 알았지만은 인간 됨됨이가 거의 발악이다. 정치인하고 정상배하고 다르거든요. 예.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고 정상배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거든요. 예. 누가 봐도 정치꾼이고 정상배고 꼼수 정치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그때그때 네. 달라. 순전 꼼수에다가 변칙에다가 뭐 하여튼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하는 그 악덕 기업인 뭐 이런 네. 이미지로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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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당내 80여 명의 네. 의원들이 네. 준연동형을 해야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네. 성명도 발표하고 네.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딱 절반이 네. 준연동형을 주장하고는 있는 네. 상황에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자기가 떨려나갈 수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좀 이거를 저울로 재봤겠죠. 예. 네. 여기는 친명들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준연동형이 그렇죠. 해야 한다는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끝까지 계산하다가 뭐 끌려가는 식으로 저렇게 마지막에 준연동형 원래대로 돌아간 건데 그게 얼마나 폐해가 많습니까? 우리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준연동제 하면서 비례 그 위성 정당들이 지금 길거리 현수막에 왜 온갖 저질 현수막 붙인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그 다 준연동형에서 생긴 그 엉터리 위성 정당들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잔챙이 정당 예. 그리고 뭐 시민사회단체까지를 합해서 전에 더불어 시민당이었던가요? 그런 네. 걸 이제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에서는 저쪽에서는 네. 시민단체라든가 제야 이쪽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자기들한테 양보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확실히 당선이고 11번부터 네. 20번까지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7석이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비례대표 네. 공천권의 대부분을 지금 양보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대신에 문재인이가 다선 중진들이 네. 좀 길을 터줘야 새로운 정치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쇄신이랄까 이런 분위기를 낼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네. 네. 하나씩 주고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선 의원들 용퇴해라. 다선 의원들이 네. 친문이 좀 많거든요. 네, 친명도 네.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친문이 많단 말이에요. 뭐 홍영표라든지 네. 뭐 많거든요. 지금 곳곳에서 그, 네. 아주 내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격수들이 다 뭐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부평을에 홍영표 의원 지역구에는 뭐 이동주 비례대표 의원 예. 그 친명이잖아요. 예. 또 인천 상록갑에는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는 또 양문석이라고 통영에 살던 사람이 예. 또 칼 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와 있는데 문재인이가 중진들 물갈이도 좀 얘기한 거는 이재명한테 좀 힘을 실어주면서 하나 요구한 거는 이제 준연동형 예. 그거 바꾸지 마라. 예. 이 얘기를 세게 한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지역구 공천에서는 네. 문재인도 친문 일부를 어쩔 수 없이 네. 좀 양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탈락을 용인한 네. 것 아닌가. 서로. 물론 뭐 친명도 네. 마찬가지죠. 다선 중진은 친명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두 사람이 30분간 단독회동해서 거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천 나눠먹기 우리 이렇게 예. 이렇게 합시다. 이재명이가 지금 이 시점에 왜 갔겠어요? 지금 예. 경선 후보자 내일부터 이제 발표하잖아요. 예. 예. 이 바쁜 와중에 왜 갔겠어요? 예. 그거 주고받는 거죠. 예. 막판에. 공천 예. 나눠먹기 어떻게 할 건가? 이재명 식으로는 친문을 싹 바꿔버리고 자기 측근들을 전진 배치하고 싶은데 또 문재인의 반발을 또 완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당내 아직 뭐 세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양쪽에 이 명문 정당이 아니라 죄인 정당으로서 문재인한테 제자랑 이재명한테 제자랑 문재인인 죄인 정당으로서 대주주 둘이서 야합하고 타협해서 나눠먹게 한 거죠. 네. 이 폐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위성 정당 4년 전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예. 민주당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거 안 한다고 공약하고 사과까지 몇 번 했던 거예요. 예. 예. 그거를 또다시 저렇게 들먹거린다는 거는 야합이고 밀실이고 이거는 역사의 민주주의 수레바퀴를 뒤로 또 돌리는 겁니다. 그 두 사람 해동에서는 네. 아마 문재인이가 구체적으로 네. 거론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꼭 공천해줘야 해. 그렇죠. 어? 빼면 안 돼. 네. 그중에 가장 1번이 임종석. 그렇겠죠. 임종석이는 네. 지금 고생 많이 했잖아. 금패치도 그렇죠. 없잖아. 네. 그다음에 노영민. 네. 그 밖에 고민정하고 윤건영. 윤건영도 네. 지금 아슬아슬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렇죠. 윤건영도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500만 원 벌금 받았잖아요. 돈 떼먹은 거 하고 뭐 이래저래 네. 뭐 네. 많이 있거든요. 이 예. 아주 고민정이는 문재인의 숨소리까지를 네. 느낀다는 사람 아닙니까? 네. 윤건영이는 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측근 중에 측근이. 그렇죠. 임종석이는 또 지금 서울 중성동갑에 예. 지금 출사표를 냈어요. 근데 그 전략 지역으로 딱. 그렇죠. 전략 지역으로 지정해서 누구로든지 이재명이가 꼽아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 쪽으로 봐서는 그 임종석이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게 그 바로미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지금 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임종석을 떨쳐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확고히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임종석이가 만약 들어온다면은 친문의 구심점이 될 것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김경수는 아직은 사면 복권도 안 되고 영국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네. 임종석은 벌써 재선에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으로 그렇죠.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내에도 세가 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장 총선 끝나면은 당권에서도 같이 싸울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이 대권에 나설 가능성이 임종석이 지금 대권까지를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러면 싹을 미리 잘라야 그렇죠. 하는데 아마 문재인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임종석은 좀 살려줘 그러지 않았겠나. 그렇죠. 지금 뭐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소리 없는 전쟁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게 제일 수면 위에 뜬 게 임종석입니다. 예. 임종석은 자칫하면 또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임종석 와서는 굉장히 다급해요. 예. 다급해서 국회의원 되면 배지를 달아야 배지 달면 아무래도 좀 법원에서도 좀 관대하잖아요. 구속도 예. 잘 안 시키고 또 문재인으로 봐서는 임종석이를 국회에 좀 박아놔야지 자기가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되죠. 지금 총선 끝나면은 이재명 물론 재판이 좀 있지만은 이제 문재인 쪽으로 칼날이 이제 가지 않겠어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부동산 조작한 거라든지 또 김정숙이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해외 놀러 다닌 거 특활비 남용한 거부터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 통계 조작 대전에서 예. 하고 있죠. 예. 지금 가장 문재인으로서는 아주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게 예. 전사입니까? 네. 이제 이혼했다니까 전사이. 네, 전사이. 그 서창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걸 뭐. 전주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네. 있는데 네. 이걸 뇌물죄로 걸었어요. 그런데 네. 서창호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뇌물이 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 뇌물죄로 걸었다는 것은 문재인하고 서창호가 공모했다. 그렇죠. 공모는 대통령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역구 공천 주고 중소기업 네. 지능공단 사장 시켜주고 하는 대신에 사위로 취업시켜 주었잖아요. 타이스타 네? 제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건 명백히 이거는 제3자 뇌물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으로 봐서는 임종석 고민정 정도는 그냥 공천 안 내도 그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예, 예. 그건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하는데 임종석은 투쟁력이 좀 결핍이 됐잖아요. 전대협 의장 출신이고 예, 예. 하니까 문재인으로 봐서는 투쟁력이 있는 임종석을 꼭 국회에 박아놓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지금 가장 네. 코앞에 닥친 것은 이 사위 문제입니다. 네. 서창호도 이미 소환조사했고 네. 얼마 전에는 조현옥 인사비서관까지 지금 그렇죠.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네. 했단 말이에요. 특히 태국에 있으면서 그 외손자 연 4천만 원짜리 네. 그 학비 대줬고 이상기가 그렇죠. 대준 거지 네. 어디서 대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비 월 250씩 네. 줬어요. 월급 네. 전문가 뭐 이렇게 네. 비행기라고는 B자도 잘 모르는 사람 네. 전혀 모르는 이 사람한테 월 750인가 네.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왜 주었겠습니까? 다 대가성이 있는 것이죠. 삼자 뇌물이죠. 그것이 네. 삼자 뇌물로 네. 아주 바로 걸리게 생겼기 때문에 문재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국회에다가 자기를 방어해주고 그렇죠.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문재인이가 뭐 지금도 경호원이 한 60, 70명 되잖아요. 예. 그 뭐 필요하겠어요? 자기 마음의 경호는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예, 불안감을 경호원 60, 70명이 둘러싸인다고 불안감이 없어지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 이후에 자기한테 다가오는 먹구름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염치불구하고 이재명한테 대대적인 무력 시위에 들어갔다. 예. 그게 양산에 온 걸 기회로 해서 뭐 세게 뭐 밀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재명이가 광주에 가서 오늘 준원동형 그대로 하고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거 말이 됩니까? 전에 이해찬이도 그랬잖아요. 절대 돼요? 자기들은 네. 위성정당 안 만든다. 자기네가 먼저 해놓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한 국민의힘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미래형 원래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준연동형으로 가면은 안 할 수 없잖아요. 너희들이 하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예. 민주당 이재명 적반하장의 대명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다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는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냥 형수한테 쌍욕하는 그 수준으로 정치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네. 과거에 했던 말하고 네. 지금 했던 말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나는 거기 나중에 저승사자 앞에 가면은 염라장이 그럴 것 같아요. 너 이재명 맞냐? 그러면 네.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저 잘못 왔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4일 날 네. 이재명 문재인 회동에서 네. 두 사람 간의 공첩 담합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밀약도 성사가 된 것 같고 네. 지금 보니까 네. 완전히 깨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당초는 이게 깨졌구나. 네. 공천 밀약이 네. 담합이 네. 그랬는데 지금 광주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두 사람 간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네.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좌파는요 싸우는 척에도 뒤에서 협상해서 나눠 먹어요. 예. 우파는요 싸우면 진짜 싸워요. 진짜 싸워. 진짜 싸워. 그래갖고 갈라져버려. 갈라서고 아주 그 옛날에 예. 하다못해 김무성 예. 당 대표할 때 옥새 들고 나르샤. 그래갖고 망해버렸. 그냥 적당히 항의 좀 하고 또 봉합을 하고 이랬으면 되는데 그냥 옥새 들고 나르샤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쟤들 진짜 싸우는구나. 지금 이재명하고 문재인 싸우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삼척동자도 다 알지. 예. 하지만 이 좌파들은 뒤에서 또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파들도 이런 좌파들한테 좀 배울 건 좀 배워야겠다. 정말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앞으로도 공천 놓고 갈등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 공천이라는 게 할 수 없어요.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뒤 그 하트라인은 연결해서 서로 통화도 하고 합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서 그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은 항상 좀 찾는 그런 좀 공천이 되길 바랍니다. 예. 네.